또 네. 항의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네. 이상엽이 올려졌습니다. 들어갑니다. 골! 아 여기서 채골이 나왔습니다. 네. 아, 아직 강지용 선수인데 지금 자책골이거든요. 네. 아 앞서 강지용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는 파울을 내줬고 그리고 이 프리킥 상황에서도 강지용 선수 머리 맞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파주 선수들도 좀 살짝 한 템포 당황을 잠깐 네. 했고요. 강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반 전 잘 버티고 후반전에 잘했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보시죠. 이상엽이 날카롭게 올려줬고 네. 머리에 제대로 맞았어요. 네. 선수 본인에게는 좀 불운한 자책골이 나왔어요. 지금 걷어낸다는 게 지금은 강지웅 선수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확실히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아마 앞선 그 왼쪽 한 번에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오히려 역습이죠. 골 잡아냈고 안쪽으로 칩니다. 이겨내고 다시 다리 살려내고 크로스 환상적인 동점골 강릉시민축구단. 오히려 강릉시민축구단 역습이 카운터에 카운터가 나왔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교체로 들어온 전성수 선수가 측면에서 본인의 개인 기량 어떻게 보면 템포 드리블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상대 선수를 약간 템포로 속여내면서 그래서 상대 선수의 가랑이도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완벽한 컵백까지. 지금은 심강호 선수의 득점이지만 네. 이 전성수 선수의 득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심강호 선수는 0.1골이고요. 전성수 선수의 0.9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 제친 건가요? 선택이 네. 굉장히 좋았어요. 와, 이거 몇 명이 제친 건가요? 이거는 완벽한 측면을 허물어내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오세훈 감독 용병술 성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닥터 온가요? 원래 이은 수비 직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줬죠.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지금은 이상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야, 이상원 선수의 헤더 득점이 나옵니다. 역시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확실히 이 흐름 제가 봤을 때는 이은도 감독이 이번 시즌 적중률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오세훈 감독도 좋은 용병술을 보여줬지만 시기를 기다렸다가 넣은 교체 카드의 판단.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정윤 선수가 컵백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가져왔고 그렇죠. 이후에 나온 장면에서 넣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코너킥을 굉장히 빠르게 연결했어요. 지금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졌거든요. 저런 것들이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저런 센스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얻어냈어요. 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상원 선수가 집중력을